08C 로다의 댄스 연구소 입성을 축하합니다. 꼬바님들 안녕하십니까. 저는 18년차 댄스 트레이너 겸 6년차 댄스 컨텐츠 크리에이터 로다크리스입니다. 해당 영상은 제 개인적인 생각이 담긴 영상입니다. 여러분 시작 전에 아래 내려서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좋아요 지금 바로 밑에 있는 좋아요 한 번만. 하나 둘 셋 감사합니다. 이 채널은 춤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채널인데요. 오늘은 제 킬러 컨텐츠입니다. 나노 분석 이어질 예정이고요. 한 번씩 둘러보시고 여러분 구독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저희는 구독이 진짜 너무 필요해요. 구독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대략 한 달 전인가 08C라는 그룹에 대해서 라이브 도중에 소개를 한번 받은 적이 있어요. 그때 같이 보고 흥미롭다 생각을 하긴 했었는데 이후 뭐 버벌진트랑 한 곡도 보고 뭐 이것저것 보기는 봤어요. 하지만 꼭 이야기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부분은 없어서 일단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준비를 꽤나 많이 하고 나온 것 같습니다. 걸그룹이 붐뱁이라 오늘은 영파씨의 XXL 나노분석 그리고 멤버십 통합본입니다. 시작 전에 좀 놀라셨을 수도 있는데요. 일반 영상과 멤버십을 한번 통합해서 진행을 할 생각입니다. 이유는 저는 이 팀이 잘 됐으면 하는 마음이 너무 크고 이런 업계의 형태상 외부에서 자극이 들어오지 않으면 그냥 내부적으로 잘했다 우리 애들 잘했다 하고 끝나버리는 경우가 많아서 그건 좀 아닌 것 같아서 짧지만 제 정보와 시각을 좀 전달해드리고자 하는 마음이 큽니다.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끼리는 그냥 마냥 잘했다 하고 넘어갔는데 외부 클라이언트나 다른 업체에서 근데 이걸 이렇게 하셨어요? 약간 이렇게 찝으면 내부적으로도 야 우리 뭐 잘못됐나봐 약간 이렇게 되는 그런 긴장감도 좀 생기고 혹은 아 맞네 우리가 또 알면서도 그냥 넘어갔네 하는 그런 부분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저는 오로지 이 팀이 잘 됐으면 좋겠다라는 마음 하나로 제가 보는 아쉬운 부분들까지 함께 공유를 한번 드릴 예정입니다. 그간 멤버십 컨텐츠 내용이 궁금하셨던 분들은 이 영상을 통해서 아 이런 내용들이 있구나 라고 간접적으로 좀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준비를 했어요. 뭐 지금까지 해오던 멤버십과 뭐 100% 같다 라고 말씀은 할 수는 없지만 이런 형식이다 라는 거를 좀 여러분들 간접적으로라면 느끼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이 안무의 방향은 H.O.T. 전사의 후예 그리고 컴백홈 이 두 가지가 좀 있다고 봐요. 아이돌 그룹이 붐뱁 음악에 힙합을 하는 우리 어릴 때 H.O.T. 향수를 좀 느낄 수 있을 것이고 음악적인 전체 구성과 레퍼런스는 좀 컴백홈을 좀 대놓고 노렸어요. 그런데 저는 이런 레퍼런스는 너무 좋다고 생각합니다. 리스펙에 대한 의미가 있고 어설프게 우라까이식으로다가 대충 가는 게 아니라 원작에 대한 리스펙이 딱 묻어나는 이런 행보는 되게 멋있다라고 느끼더라고요. 컴백홈에 대한 리스펙이 어디 나오냐고요? 이따가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럼 시작해보도록 하죠. 가사 흐름과 딱 떨어지는 구성입니다. 일단 보시죠. 여기입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앞부분보다 여기 나나나나 여기보다는 여기 지금 나오는 이 부분 나나나 이 부분 딱 내리쳐주면서 띄워주는 이 부분이 가사 리듬과 완전히 딱 떨어져서 좋더라고요. 인상 깊은 부분이었습니다. 자 다음입니다. 이 부분에서는 안무 진행 속도가 좀 다르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잘 보면 계속 정박으로 쏟아내는 게 아니라 조절이 한번 들어가거든요. 어디냐면 지금 방금 여기였었어요. XXL 할 때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 안무가 정박으로 가거든요. 1 and 2 and 3 and 이 부분에서는 이 안무가 정박으로 가겠지만 이런 형식의 컨트롤이 있을 것을 좀 예상해 볼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이런 거 보면 아 약간 이런 식으로 진행되겠구나라고 느낄 수 있는 그런 안무가의 그런 세심한 의도가 엿보입니다. 자 바로 다음입니다. 이 안무에서 몇 번 등장하는 구성인데 그중 첫 번째입니다. 1, 인을 가르는 형식이에요. 센터로 꼭 가는 게 아니라 한쪽에 남은 도운으로 시선이 가게끔 만들어진 부분입니다. 근데 이런 구성이 좀 자주 나오긴 해요. 그 다음에 보이세요? 지금 여기서 여기서 보면 이제 이 다음에 슝이라는 가사에서 여기 멤버들이 한번 탁 뛰게 되면서 나머지 멤버들이 뭉치거든요. 그래서 극명하게 이렇게 딱 나뉘어서 1대 4 이런 식으로 딱 나뉘어지는 그런 구조가 돼요. 한 번에 점프로 이런 걸 만들어내거든요. 보셨어요? 이렇게 딱 나뉘어버리죠. 근데 이게 한 번에 이렇게 영리한 구성입니다. 자 바로 다음은 선의 라인으로 시작되는 부분인데 여기는 알마니 화이트의 빌리 아일리시 가사를 오마주해가지고 쓴 게 센스가 있었다고 느껴졌습니다만 문제는 아쉽게도 이 곡의 가사는 영파씨 멤버들이 쓴 게 아니더라고요. 다른 곡들에서는 가사를 맡긴 곡들이 좀 있는 것 같던데 힙합은 조금 그 있죠. 내가 가사를 쓰는 게 아니면 아무래도 진정성이 좀 떨어지긴 해요. 그래서 아쉽긴 합니다만은 이 부분에 가사가 좀 센스 있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여기 그죠? 들으셨죠?
여기가 이제 아로마니 화이트의 빌리 아일리시 이 부분을 오마주를 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이 부분에서 조금 아쉬운 감이 남는데 일단 한번 볼게요. 지금 방금 여기거든요. 지금 이렇게 한 명이 똑똑똑똑 소리를 내잖아요. 근데 여기서 저는 여기 지아나, 이 멤버 이름이 지아나 맞죠? 지아나가 혼자서 하는 게 아니라 전체가 뭐 예를 들어서 똑똑똑똑 이렇게 돌아가는 형식이거나 혹은 아니면 전체가 아래로 똑똑똑똑 이렇게 뭔가 내려가는 형식으로 표현이 됐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이건 너무 직관적이라서 나쁘진 않은데 베스트는 아닌 느낌? 가다가 그죠. 근데 이 부분에서 만약에 똑똑똑똑 이렇게 돌아가거나 이건 어떻게 보면 약간 유치할 수도 있는데 어찌됐든 똑똑똑똑 이렇게 돌아가거나 아니면 전체가 뭔가 이렇게 똑똑똑똑 이렇게 딱 내려가거나 약간 이런 부분들이 좀 아쉬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바로 다음입니다. 이 팀은 힙합 자체를 동경하고 만들어져 있는 팀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아니 걸그룹 안무에 이런 다운바운스라뇨. 근데 이것도 심지어 잘합니다. 아 이거 좋죠. 오 좋죠. 근데 중간에 아까 잠깐 텐션 조절도 한번 들어가요. 어디냐면 으아 여기 나 이렇게 딱 어우 좋죠 흥미롭죠. 이후에는 업바운스로 진행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앞으로 진짜 기대가 되는 리듬감입니다. 하고 나서 업 앤 업 이렇게 아 너무 좋죠. 너무 좋아요. 자 그리고 바로 이어지는 부분인데 여기 부분이 동작 연계를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어요. 일단 한번 볼게요. 이렇게 그러니까 보시다시피 하던 동작에서 자 이렇게 하다가 이 동작으로 쳐서 들어가잖아 지금. 그리고 나서 들어간 다음에 이 동작을 또 유지해서 또 반대로 또 치고 나와요. 그러면서 포메이션 변경까지 한 번에 쭉 이뤄내는 이런 부분이 되게 좋은 흐름이었다 생각을 합니다. 자 이 파트 역시도 좋은 부분이었습니다. 원으로 돌면서 다음 자리로 슬슬 이동하는 부분이죠. 지금 이렇게 보면 일단 여기 이렇게 됐다가 이렇게 지금 방금 이렇게 돌았죠. 원으로 그러면서 도착 지점이 다음 센터인 지은으로 바뀌게 되면서 이렇게 나오는 이런 구성이 되게 돼요. 좋죠? 그리고 저는 이 다음이 굉장히 영리한 진행이라고 생각이 드는 부분인데 45초 지금 여기 뭔가 좀 어수선하잖아요. 지금 여기 보면 뭔가 어수선해요 분위기가. 근데 여기가 딱 집중력이 떨어질 타이밍인데 여기 안무 구성이 되게 독특하게 진행되어 있어요. 하다가 이런 어떤 딴딴딴딴 이런 거 이런 게 나와주면서 뭔가 이 환기가 되는 그런 느낌. 그래서 되게 좋았다라는 게 제가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자, 이 부분은 엄청 화려하다거나 뭐 어렵다거나 하는 부분은 아닙니다만은 분명한 건 나쁘지 않은 파트라는 점이 있어요. 안무 구성이 좀 상당히 단순하긴 합니다만은 텐션 조절도 있고 볼만한 구성이라는 거죠. 어이 어우 좋죠. 너무 좋죠. 특히 이 부분이 좀 단조로울 수가 있잖아. 근데 여기서 보면은 이제 지은하고 돈을 좌우로 갈랐어. 지나치게 만들었지. 그러면서 뭔가 이게 그 지루함을 좀 탈피한 그런 영리한 부분도 좀 있고 전 이거 되게 좋던데 좋습니다. 자 도훈이 센터로 와서 진행되는 부분에서는 이 안무 진행상 보기 어려운 굉장히 정확도 높은 파트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안무가 전체적으로 흔들고 리듬감 있는 것들이라서 이렇게 정확도가 있는 안무를 보기가 어려운데 보시면 어우야 방금 보셨어요? 여기 우 빠바밤 이렇게 엄청 정확도가 높은 아 좋죠 굉장히 날카롭고 정확하게 동작이 진행이 되는데 이런 안무 구성상 이런 걸 넣을 공간이 없어 보였거든. 근데 안무 구성을 되게 잘 해놓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도 잘 맞아 들어갔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지금 보실 파트 이거 어려운 겁니다. 이거 안 쉬운 거예요. 여기 아 좋죠 좋죠. 박자를 근데 이거 약간 레이백으로 밀어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약간 뒤로 밀어줘야 되는데 그 부분이 약간 완벽하게 되진 않은 것 같아서 아쉽기는 합니다만 이렇게 진행하는 것만으로도 이 팀은 다른 그룹들과 차원적으로 다른 부분이 있다라는 거죠. 하고 나서 아 너무 좋아. 그러니까 근데 이거를
빠밤빰 이거보다 빠밤빠밤 그 뒤로 좀 밀어서 박자를 진행을 해줬으면 더 멋지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자, 이 부분도 안무는 아닙니다만은 선해가 좀 간지가 돋보이는 파트입니다. 아, 요거. 이 부분 보고 좀 간지가 날지도?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멋있잖아요. 자, 이 안무 전체에서 가장 잘 나온 부분이 전 지금 설명한 이 파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동작들의 유기적인 연결이 말도 안 되는 부분이에요. 쓰인 동작들이 다음 동작에 다 이유 있는 그런 연결을 보여주는 거거든요. 여기. 아, 난 여기가 진짜 너무 좋아. 이 부분이 나는 제일 좋아. 여기 보면 일단은 여기에서부터 좋죠? 나나나나나 근데 이제 마지막에 네네. 막 여기서 이제 올랐단 말이야. 근데 이 올린 손을 바로 근데 여기 또 리듬이 으따랐다 이거. 아, 난 이 부분이 최고인 것 같아 이 안무에서 진짜로. 근데 그리고 나서 여기서도 보면 이제 내려갔죠. 근데 내려갔는데 내려간 데서 위로 다시 올라오는 안무로. 근데 소리를 하나도 놓치질 않았어. 너무 좋아요. 동작이 막탁 끊어지고 탁 끊어지고 이런 게 없이 쫙 연결되는데 노래를 하나도 안 놓치고 쫙 가는 이런 게 너무 좋고. 근데 이제 다만 여기서 또 도훈이랑 이렇게 분리하는, 그러니까 자꾸 이렇게 4대1로 분리를 시키는 이 구성을 되게 많이 써가지고 이 부분이 조금 좀 너무 자주 나오긴 합니다. 이 부분. 자, 이 부분에서의 이 팀의 자신감이 좀 보이는 부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걸그룹 안무에서 마이크 타이슨을 볼 거라고 생각도 못했는데 대박이긴 해요. 아우 좋아. 근데 지금 방금 나온 이거 꺾는 동작 있죠? 이거 이 동작이 이제 마이크 타이슨이라는 동작인데, 이걸 또 흔하게 원래 마이크 타이슨은 발을 몸 안쪽으로 이렇게 접는 거를 한단 말이죠. 근데 이걸 밖으로 접어요. 또 특이하게 재밌죠? 아, 난 이거 하는 거 진짜 깜짝 놀랐다니까. 자, 그리고 아까 처음 시작할 때 말씀드렸던, 제가 이야기했던 컴백홈의 오마주 리스펙이 있다는 얘기가 바로 여기서 나옵니다. 지금 방금 이거. 근데 기왕이면 이거 할 거면 좀 더 잘해줬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긴 합니다. 좀 더 연습을 해서 흉내만 내지 말고 좀 진짜 이준호 영현석이 하는 것처럼 최대한 비슷하게 좀 연습을 많이 해가지고, 아직 이제 컴백한 거니까 시간이 좀 있으니까 이런 연습을 좀 더 해서 이런 걸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곡 분위기나 형식 자체도 컴백홈을 따라간 걸 우리가 들으면서 알 수 있지만, 그걸 떠나서 이 안무를 이렇게 하는 것 자체가 그에 대한 오마주라고 볼 수 있죠. 근데 사실 이 안무도 틀렸다는 거, 원래는.그래서 이 곡의 끝을 어떻게 낼까 되게 궁금했거든요. 근데 엔딩 포즈 역시 간지입니다. 아, 보이세요? 아, 이렇게? 진짜. 다 눕고. 멋있습니다. 일단 이렇게 해서 영파씨의 XXL 안무를 한번 봤는데 어떠셨나요? 요즘에는 이런 부분이 상향 평준화가 되어 있어서 어떤 분들에게는 이게 지금 잘하는 건가? 라는 생각이 드실 수도 있고, 어떤 분들은 뭔가 다르다 이런 걸 느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 팀은 남들이 잘 팔리는 메뉴를 열심히 개발해서 팔 때 혼자 영양학 공부를 하고 각종 요리의 기원부터 알아가고 있는 팀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겉핥기식이 아니라 안쪽부터 좀 채워나가는 팀이라서 개인적으로 저는 굉장히 잘 됐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되게 커요. 그렇지만 우리가 꺼내어서 파는 음식이 되는 순간 플레이팅, 뭐 색깔, 메뉴의 이름, 혹은 뭐 겉으로 포장해야 될 것들이 되게 많아지잖아요. 정말 맛있는 요리인데 이름을 막 악마의 썩은 내장 수프 이렇게 지으면 누가 먹고 싶겠습니까? 뭐 예를 들어서 그렇다는 거예요. 아직 이 팀에게는 꺼내놓기에는 좀 부족한 부분이 있는데, 저는 그 부분을 한 단어로 텐션이라고 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합본으로 진행될 영상이지만 그래도 구분점은 있는 것 같아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서 해볼게요. 그러면 영파씨의 텐션에 관한 부분, 그리고 제 개인적인 생각들은 멤버십을 통해서 따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같이 가시죠. 리듬감과 풀림은 다릅니다. 이 부분은 비단 08C뿐만 아니라 거의 모든 힙합 댄서 혹은 이런 형식의 춤을 추는 사람들에게 공통적으로 분포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리듬감이 있고 그루브한 춤들은 되게 잡히는 맛이 없고 풀려요.
쌓여 있어요. 어찌 보면 일장일단이라고도 볼 수 있는 부분이긴 한데 이거를 굳이 딱 어떤 단어로 표현을 해보자면 편안함과 무례함은 다르잖아요. 뭔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무조건 리듬감 있는 춤이라고 해서 이렇게 다 풀려있고 다 텐션감이 없고 털리고 이러진 않을 수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일단 보면서 좀 이야기를 해볼게요. 자, 전체적으로 좀 이야기를 하다 보면 이거 좀 미리 말씀드릴게요. 이 리더죠. 리더 선해 맞을 거예요. 선해. 이 친구를 잘 일단 봐주세요. 자, 방금 마지막에 빰빰에 한번 잡아주고 들어가도 되거든요. 근데 손이 그냥 이렇게 올라오고 그냥 끝나버립니다. 팔 쪽이 좀 더 타이트하게 잡혀주는 게 좋은 거고, 여기 근데 전체적으로 이제 모르겠어요. 여기 리더 선혜라는 이제 이 친구가 아무래도 이제 랩을 전문으로 하는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춤 관련해가지고 조금 부족한 부분들이 좀 많이 보이긴 하더라고요. 근데 지금 방금 말씀드린 이런 문제는 노래 끝날 때까지 이어집니다. 잡히지 않고 그냥 바로 다음으로 넘어가는 이런 것들. 자, 이 부분도 흔드는 것도 나쁘진 않거든요. 솔직히 흔드는 동작도 나쁘진 않은데 저는 아예 구간을 처음엔 흔드는 걸로 가고 두 번째는 끊어서 올리는 걸로 갔으면 어땠을까 생각이 드는 부분이에요. 보시면 여기 지금 방금 여기 딴딴딴 세 번 들었어. 이것까지는 좋아. 근데 그리고 나서 이 다음은 그 다음은 빰빰빰 이렇게 들었으면 좋겠다라는 게 내 생각인 거지. 보면 이렇게 돼버리잖아. 근데 이걸 보고 느끼는 거는 다른 데서라도 잡는 부분이 나왔으면 아 여기 일부러 그냥 또 이렇게 했구나라고 생각이 들겠는데 잡는 부분이 거의 안 나오다 보니까 너무 다 흔들리지.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고 그리고 여기 도운 역시도 좀 더 타이트하게 동작이 잡혔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보면 막 팔 이렇게 막 풀려 있고 약간 이런 것도. 그러니까 개인 파트가 딱 들어오면 쫙 빨아가는 게 좀 필요한데 그런 부분이 좀 없었다라는 게 좀 아쉬운 부분인 것 같기는 하고요. 그리고 아까 안무가 좋다고 이야기했던 부분인데 근데 이 부분에서도 노래하는 한 명으로 시선이 쏠릴 거라고 생각해서 그런지 나머지가 돌아가는 텐션이 진짜 떨어지거든요. 어디냐면 자 이제 여기 돌아오는 여기 네 명을 좀 봐주세요. 그죠? 이 부분에서도 그러니까 빰빰빰빰 이렇게 돌 때도 좀 힘있게 돌아주고 잡아줄 건 좀 잡아주고 이렇게 진행되었어야 되는 부분인데 이동하는 인원들만 보면 되게 처지는 느낌이 많이 듭니다. 거의 힘을 안 들이고 그냥 움직여버리죠. 이거는 조금 잘못되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후에 원으로 진행되고 나서 나오는 동작들도 텐션감이라고는 찾아볼 수가 없어요. 상당히 루즈한 진행을 보입니다. 보시면 지금 여기 지금 이거 돌아간 거 방금 여기 돌아간 거. 여기 그냥 이렇게 하고만 말아버려요. 이게 좀 더 팽팽하게 진행되었으면 어땠을까 생각이 좀 드는 파트였습니다. 좀 아쉽죠? 자, 이 부분 역시도 좀 더 잡아주고 아이솔레이션을 잘 보이게 해줬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앞쪽을 다 흔들더라도 마지막 동작은 좀 꽉 잡힌다거나 하는 그런 부분 말이죠. 지금 방금 여기 딴딴딴딴딴 왔는데 처음 그냥 이렇게 이렇게 갈 수 있어. 근데 마지막이라도 그 굳이 비교를 하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만은 그 키스 오브 라이프 보면 나나나 이거 나오는 그 부분 아시죠?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마지막으로 나나나나나 하고 딱 뭔가 걸어주거나 혹은 아니면 딱짝 짱짱하게 다들 멈춰주거나 약해요. 근데 그게 아니더라도 동작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전체적으로 조금 힘이 조금 많이 낮아져 있거든요. 이걸 좀 더 높여서 진행을 해야 됩니다. 힘을 더. 그러니까 구간별로 힘이 더 들어가야 돼. 근데 지금 너무 약간 맥이 빠져있는 상태로 진행을 한다라는 느낌을 많이 받고요. 이 부분은 안무가 좀 애매하게 나온 감이 좀 있습니다. 다리 넓이가 되게 애매하다라고 좀 느끼는 부분이고 아예 한쪽으로 쏠려서 그 중심을 그쪽으로 주고 진행을 했어야 될 것 같은데 되게 애매한 각도와 밸런스 어디냐면 지금 여기요. 그러니까 다리 넓이가 굉장히 애매해요. 그러니까 아예 한쪽으로 딱 이렇게 아시죠? 그러니까 다리 이렇게 따고 다리가 딱 이렇게 오고 이쪽 다리가 이렇게 그냥 아예 빠지는. 그러니까 이쪽으로 무게중심을 두고 이쪽 다리를 길게 빼는 이런 형식으로 진행을 하는 게 낫지 않았을까? 근데 각도가 애매하고 각도가 애매해요. 그러니까 다리 넓이나 각도에 대한 부분은 계산이 크게 많이 안 되어 있었던 것 같은 파트라고나 할까요? 자, 이 부분은 진짜 꽉꽉꽉 잡혀서 나왔어야 해요. 어디냐면 여기. 그러니까 일단 소리가 그러니까 왜 이렇게 퍼지는 느낌이 아니라 피치가 점점 올라가서 이게 좁아지는 느낌이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날카롭게 다들 잡아주면서 진행이 됐어야 되는 부분이라는 거죠. 이 부분이 좀 아쉽더라고. 보면
그죠? 이게 뾰뾰뾰뾰 이렇게 딱 나왔어야 돼. 이렇게가. 근데 너무 풀려있죠. 이런 부분이 너무 아쉽다는 거죠. 자,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손을 밖으로 뺐다가 안으로 들어오는 부분에서 더 쫙 잡혀서 진행되었어야 되는 파트라고 생각이 들어요. 지금 방금 여기 빡! 이렇게 뭔가 더 근데 이게 왜 이거 그러니까 이 부분은 이렇게 갈 수도 있잖아 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그럴 거면 다른 부분에서라도 잡히는 게 있어야 되는데 지금 전체적으로 텐션이 아... 이렇게 진행되고 있어요. 안무가. 이거는 그러니까 이 부분은 뭔가 어떤 상황에 따라서는 이건 그냥 이렇게 진행이 되지 않아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럼 다른 부분이라도 다르게 진행이 됐었어야 된다라는 거죠. 밖으로 뺐다가 딱 들어올 때 멈추는 그 형식이 있었어야 된다고. 근데 약해요 그게. 자, 이 부분은 그냥 개인적인 취향일 수도 있는 부분이긴 한데 개인적으로 저는 이 부분에서 사이즈랑 파워가 점점 커지게 진행을 했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보면 여기. 근데 여기 시작부터 최대 크기죠. 근데 약, 중, 강 이렇게 그냥 점점 커지게. 아이야, 아이야 이렇게. 빌드업 되는 구간이니까 점점 크게 그리고 세게 진행됐으면 어땠을 것 같으세요? 훨씬 좋지 않았을까요? 자, 그리고 이런 식의 구성이 지금 몇 번 나왔는지 셀 수도 없고요. 없어요. 지금 이런 거. 이게 엄청 많이 나와요, 이 안무에. 너무 많이 나오기는 해요, 솔직히. 이걸 세워볼까도 생각했거든요. 몇 번 나오나. 근데 nope. 그거는 좀 의미는 없는 것 같고 여튼 그래요. 자, 그리고 안무의 카피 여부를 이야기하고자 함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이런 안무 형식을 다른 안무에서도 많이 봤거든요. 근데 이렇게까지 펄럭거리고 안 잡을 거라고는 저는 생각을 못 해봤어요. 지금 여기 여기였어요. 그러니까 이게 빡 이게 잡혀야지 되지 않을까. 너무 안 잡혀서 좀 그래요. 계속 보면 좀 맥 빠지는 느낌도 좀 있어. 이 부분이 너무 안 잡아주니까 이 부분 좀 아쉽다. 자, 이 부분도 마찬가지인 게 방금도 나왔거든요. 뭐냐면 자 지금 이렇게 이런 거 이게 어디 나왔냐. 지금 이게 49초거든요. 1분 49초. 근데 1분 40초에도 나와요. 그죠? 그러니까 1분 40초에 한번 나오고 1분 49초에 또 나와요. 같은 동작이. 그래서 이렇게 짧은 타이밍에 두 개를 붙여서 쓸 필요가 있었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한번 나오고 그 다음에 1분 40 여기서 하고 또 나오고 요게 조금 의아하긴 했었고 자 여기서도 텐션에 대한 이야기를 또 나오게 되는데 티를 잡아가지고 옆으로 딱 이렇게 제끼는 부분인데 이 부분에서도 뭔가 더 꽉 잡혀서 전체적으로 한번 걸어주는 느낌이 나왔으면 어땠을까 생각을 합니다. 여기가 딱 하고 잠깐 멈춰주는 약해 이 부분도. 자, 여기는 어느 안무에서 본 적이 있는 것 같은데 동작 말고 구성이요. 후루룩잡 후루룩잡 이렇게인가 봐. 쭉쭉쭉 진행이 돼야 되고 이런 그림에서 속도랑 텐션이 진짜 중요하단 말이지. 보세요. 지금 방금 여기에요. 여기가 뭔가 이렇게 진행이 됐어야 된다는 거지. 근데 이게 너무 정박 플레이를 한다는 거야. 이렇게 너무 정박 플레이를 한 것도 문제라면 문제라고 저는 좀 보여요. 자, 그리고 이 파트에서 제일 우수한 인원은 지은 맞을 거예요. 네, 지은입니다. 이 부분에서 지은처럼 전원이 해줬으면 정말 좋았을 텐데 지금 이런 느낌으로. 근데 이거를 딱 잡고 잡. 근데 보면은 이렇게 풀려 있어요. 심지어 뒤에 가면 안 해버리기도 하고 여기도 엄청 풀려 있고 근데 가운데만 잘하죠. 그죠? 딱딱딱 크게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이렇게 찐 멤버십은 좀 아니다 보니까 멘트나 그런 부분에선 조금 순한 부분이 있긴 있는데 이런 식의 내용들로 진행이 돼요. 약간 이런 뭐 어떤 부족한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멤버십으로 진행을 하게 되고 제 개인적인 생각들이 더 붙어져서 방송이 되는 곳이 멤버십입니다. 하지만 개인적으로 저는 진짜로 여러분 영파씨가 더 멋진 퍼포먼스를 보여줬으면 하는 마음에서 그냥 공개를 한번 해봤어요.
어떤 식으로 멤버십이 진행이 되는지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멤버십을 또 공개하는 일이 생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영파스는 잘 돼야 됩니다. 저한테는 그래요. 실은 지금까지 영파스를 다루지 않았던 이유들이 바로 이런 부분들 때문이었어요. 춤을 엄청나게 잘 춘다라고 말하기에는 부족한 부분이 좀 있고 그렇지만 다른 그룹들과 확연히 다른 점이 뭐 있긴 한데 그걸 집어내기에는 다시 돌아와서 또 춤이 아쉽고 이렇길래 좀 말을 못했었는데 이번에는 다른 곡들하고 좀 다르게 좀 더 나은 퍼포먼스를 보이길래 이번엔 한번 소개를 한번 해봤고요. 전 여전히 영파스에게는 포장이라는 큰 산이 남아있는 느낌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프로로서 같이 다른 그룹들하고 대결을 하기에는 그 포장지를 되게 잘해야 된다는 건데 그 포장지라는 게 대단한 게 아니라 마지막 통장의 맺음 혹은 어떤 걸 말하는데 시선 이런 처리들 이런 사소한 것들이 모여서 전체적인 구성을 만들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디테일한 부분들이 연습이 되는 게 나머지 리듬감 있는 것도 좋고 힙합을 하는 것도 다 좋다 이거야. 근데 힙합은 덜렁거리고 흔든다 이거는 너무 옛날 방식의 접근이라는 거죠. 그렇지만도 않기 때문에 뭐 레스트윈스라든지 지금 활동 안 하는 웨이디라든지 뭐 혹은 뭐 다른 수많은 외국의 유명한 어떤 댄서들 뭐 프리스타일 댄서들이 됐든 혹은 뭐 공연을 하는 댄서들이 됐든 그런 댄서들도 힙합이라고 해서 다 흔들고 하지 않거든요. 옛날 방식입니다. 이건 굉장히 저한테는 좀 그렇게 느껴져요. BTS가 뭐야 그 마이크 드롭으로 힙합 할 때 이렇게까지 흔들진 않았다는 거지. 그잖아. 잡을 건 잡아줬다는 거지.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영파씨의 앞으로의 다양한 활동 기대하겠습니다. 이거보다 더 잘 돼야 돼요. 진짜. 저는 2024년 그러니까 데뷔는 이전에 하긴 했는데 2024년에 어떤 그런 유망주 기대주로 영파씨를 한번 뽑아보고 싶습니다. 작년에는 키오프였는데 올해는 영파씨에게 한번 기대를 한번 해보는 것도 재밌지 않을까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열심히 활동해 주길 바라고 전 진짜 너무 잘 됐으면 하는 마음에 제가 한번 해봤어요. 이걸 듣고 기분이 나쁠 수도 있고 마음에 안 들 수도 있어. 근데 모르겠어. 근데 난 진짜 잘 됐으면 좋겠어. 이 이야기를 누가 해주겠어. 나는 그래서 한 거야. 영파스 잘 되라. 화이팅. 그럼 여러분 들어가세요. 안녕.